이번에는 알파 7S의 연사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셔터우선 연속 촬영에서의 성능을 살펴보겠는데요. 사양상으로 초당 5프레임의 속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약 90매에서 100매 정도의 촬영이 프레임 속도를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연사 속도가 약 4프레임, 3프레임 정도로 떨어진 상태에서 메모리가 저장될 때 지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셔터우선 연속 촬영은 첫 장에서 노출이 고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상의 제약은 있겠으며, 방금 보신 화면은 엑스트라 파인 상태에서의 연속 촬영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해서 일반 연속 촬영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연속 촬영에서는 초당 2.5프레임의 연사 속도를 지원합니다. 사실상 일반 연속 촬영에서는 무한 연사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 촬영 지속 능력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파 7S는 1220만 화소로 알파 7이나 알파 7R에 비해 집적도가 낮아진 기종이기 때문에 보다 프레스에 가까워질 수 있을 만큼 스포츠 촬영에 더 강한 성격을 같이 고감도 성능이나 동영상 성능 외에도 포함을 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알파 7과 동일한 사양으로 유지됐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